현당 교수님도 오시고 영국헌 선생님도 오시고 이 박사님도 오신다나요? 네,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1400회를 맞이했는데 여러분들 1400회 계속 공연에 참가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1400회를 총지휘를 하신 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누구죠? 이성대. 아, 이성대 단장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가고 싶은 내 고향 메들리를 네. 즐거움을 드릴 텐데 여러분 힘차 박수로 우리 이성대 가수님 박수로 네.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시기 전에 네. 네. 그동안은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많은 곡도 내놓으시고 가수도 많이 배출을 하셨거든요. 그분에 어떤 곡이 있었는지 그걸 한번 이제 저희가 쭉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이걸 다 얘기를 다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요. 네. 저 마이크 저쪽에서 꺼버리거든요. 네, 그러세요. 예, 얘기하세요. 예. 님 오시는 길, 님 찾는 아리랑, 미운 사랑, 사랑의 데이트, 사랑치, 추억의 영동대교, 인생길, 강변의 벤치, 내 고향 당진, 전주는 내 고향, 두메산골, 아, 애타는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태풍 같은 사랑, 세월은 유지해, 사나이 순정, 남은 인생 멋지게, 립서비스, 님이시여, 오타님의 품서, 사랑의 언약, 다음 읽어주시오. 너무 많아가지고, 한 그 전국 가수가 200여명이 되는데, 전부 다 곡을 이렇게 주신 분이에요. 웃고 살아요, 영원한 사랑, 인생길, 추억 속 그 여인, 뜨거운 사랑. 보물 같은 사람 여행을 떠나요. 아 그 외에 당신과 나 내 사랑이 오고 있어요. 내 사랑 그대요. 굉장한 곡들을 많이 이렇게 네. 세월아 세월아는 노래방에도 입력이 돼 있다니까. 네. 노래방에 가시면 다른 네. 거 누를 거 없어요. 세월아 세월아 요거를 네. 눌러서 많이들 불러주시면 우리 단장님이 이 남한산성 가요제를 열심히 더 홍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성대 우리 단장님께서 여러분들 멋진 노래예요. 여러분들 함께 즐거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대 가수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대 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이성대 가수가 지금 전국에 떠가지고요. 오늘도 부산에서나 강교에서나 그랬는데 성남 시민들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프리카드를 우리 성남 각지에 붙여놨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 참석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저는 한국가요방송 대표. 예, 경기도 성남에 있어요. 중앙시장에. 그리고 예, MC도 하고 곡을 작사 작곡을 해서 전국의 가수님들 예, 한 230여 명 정도 제한테 곡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래 좋아하신 분들은 한번 오세요. 예,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내가 커서 뭐가 될래 물어보면 가수가 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깨지 말고 다니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커서 뭐가 되겠다. 나 대통령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수 꿈이신 분은 오셔가지고 자기 곡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과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사이를 정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 이 교회 다니면서 기타도 치고 하모니카도 들고 그러다 넘어져가지고 큰 상처가 이거 하나 있어요. 예, 그 음악을 내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부터. 그래서 50년 만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 진심으로 정말 예, 축복인 것 같습니다. 떠나갈 바에 잔잔한 내가 가슴에 조약돌을 왜 던져 당신이 던져놓은 사랑의 조약돌
만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술 한 잔에 시름을 털고 너털 웃음 한번 웃어보자 세상아. 지게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윈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첫눈이 오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비가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묻고 눕는다. 기다리는 안동역에 코스모스 함께 하시겠습니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이뿐이 고뿐이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달려라 고향 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이여.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한국 가요방송이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예. 이렇게 불철주야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국을 예, 여러분들이 축복을 주셔야 돼. 하늘에서 별을 닫아줄래? 달을 닫아줄래? 그러면 달도 닫아주고 별도 닫아주는 방송국이 한국 가요방송